식사는 했습니까? 식사도 안 하시고 아침부터 웬 술을 그렇게 드셨어요? 어디 가서 해장국이라도 한 그릇 드시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어떻게 되고 있냐? 지난번에 곧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니. 형님, 정말 어쩌려고 이랍니까? 형님 일하신다고 형수님이 살아 돌아오시기라도 한답니까? 형님 잘못되시라도 하면 우리 다 죽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래 하지 말고 형님. 그래 내일 시간 어떠세요? 내일 형님 좋아하시는 야구장에 한번 가시지. 네? 가서 스트레스도 확좀 풀고 치어리도 응원하는 거 보면서 술도 한잔하고 그러면 기분이 좀. 아니 무슨 사람이 말을 하면 듣는 척이라도 해야지. 나는 무슨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일하는 줄 아나. 아 그러고 좀 씻어있어. 집에 물안 나옵니까? 형님 몰골 한번 보이소. 딱 거지입니다 거지. 그냥 거지도 아니고 산 거지. 소재 파악은 곧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부산 쪽으로 가닥이 잡히긴 했는데, 형님,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복지 신청해서 위에다 보고하고 정식으로 수사하고 검거하시지. 형님, 정말 이렇게 고집 피우시다가 큰일 납니다. 막말로, 형수님께서도 형님 잘못 되시는 거 바라고 계시겠습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시고, 정말 형수님을 위한 길이 어떤 건지 잘좀 생각해서. 확실히 지금 바로 연락해라. 아, 형님! 나하고 한 약속. 괜히 쓸데없는 짓 하지 않는 게 좋아. 그러다가 네 말대로 다 죽는 거야. 대낮부터 웬술 그렇게 많이 마셨대요? 아저씨 혹시 회사에서 잘렸어요? 아님 부도라도 났어요? 그것도 아니면 뭐 실형 같은 거 당할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뭘 그렇게 세상 걱정 다 짊어진 얼굴로 그러고 있어요? 제가 어디서 읽은 건데요. 사람들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일 중에 절반은 이미 지나간 일이래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고.
그리고 그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중에 거의 대부분은 자기가 뭘 어쩐다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래요. 불가항력 이란 말 알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걱정하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해결해버리면 되지. 안 그래요? 그 말은 이미 지나간 일은 아무리 걱정해봤자 소용없는 짓이고 또 자기가 뭐 어쩔 수 없는 일은 뭐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즉, 세상의 모든 걱정, 고민 다 쓸데없는 짓이다. 뭐 그런 말이 되는 거죠. 말 되죠? 너무 어렵나? 아가씨. 네? 아가씨 나 알아요? 네. 아저씨 안 지 벌써 2년이나 됐는데요? 지난 2년 동안 아저씨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그 자리에 그러고 계셨어요. 이 공원에서 아저씨 모르는 사람 없을걸요? 모르셨구나. 사람들 사이에서 아저씨 완전 신비해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 거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저씨가 노숙자일 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마누라한테 빌붙어 사는 알코올 중독자? 그런 사람들도 있고. 위장 간첩이니, 중국 무술의 고수니, 얼마나 별의별 말이 많은데요. 아저씨 별명도 있어요. 만성 치통 환자. 맨날 그렇게 만성 치통 환자 같은 표정으로 앉아있으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인터넷에도 올라와 있을걸요? 그러고 보니까 아저씨 완전 유명인이시네. 아가씨. 네? 내가 지금 아가씨하고 말장난할 기분이 아니거든. 좀 조용히 좀 있든가 다른 데로 좀 가주든가 그럴래요? 뭐 이 벤츠는 아저씨 혼자 전세 냈어요? 나도 여기 앉아있을 권리 있어요. 뭐 전 그러면 아저씨가 딴 데로 가주시든가. 참 시간이 남아돌아서 이러고 있는 줄 아나. 아저씨가 하도 심심해 보이시길래.
아저씨! 아저씨 방해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한데요. 사실 여기서 누굴 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귀찮게 안 할 테니까 그냥 앉으셔서 일 보세요. 그 기다린다는 사람은 언제쯤 오는 겁니까? 너무 오래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사실 특별히 약속을 정하고 기다리는 건 아니고. 근데 아저씨도 누구 기다리는 사람 있어요? 왜 맨날 그 자리에만 그렇게 앉아 계세요? 아저씨야말로 너무 오래 기다리시는 거 아니에요? 꼭 지금이 아니어도 만나게 될 사람은 언젠가 꼭 다시 만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럴듯한 얘긴데? UFO. 아저씨 UFO 본 적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이상한 걸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땐 그게 뭔지 몰랐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바로 UFO였던 것 같아요. 한 10살 때쯤이었나? 어느 여름밤에 아무 생각 없이 하늘을 쳐다보는데 별똥별 하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와, 신기하다고 보고 있는데 별똥별이 갑자기 떨어지다가 다시 하늘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별똥별이면 그럴 리가 없는 거잖아요. 계속 떨어져야지, 안 그래요? 그래서 이상한 생각에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다 저보고 잘못 봤을 거라는 거예요. 나 분명히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그런 건 꼭 혼자 보게 되더라. 아무튼 그땐 좀 억울하긴 했어도 그게 뭔지 잘 몰랐었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바로 UFO였던 것 같아요. 맞아. 틀림없어. 근데 영국의 한 유명한 물리학 박사가 그 UFO에 대해서 쓴 책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 전에는 UFO에 대해서 전혀 믿질 않았었대요. 자기가 직접 보게 되기 전까지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직접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UFO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랑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UFO가 외계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 사람은 UFO가 우리 먼 인류의 미래에서 날아오는 타임머신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생각한대요. 타임머신. 듣고 보니까 맞는 말 같아. 우리도 달이나 화성 같은 데 가면 내려앉아서 혹시 누구 없나 하고 막 찾아 돌아다니잖아요. 걔들이 내려앉아서 우리를 찾아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 특히 뭘 찾아? 천지에 널린 게 사람들인데? 너무 많아서 다니지. 그러면 궁금하지도 않나?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인지? 왜 자꾸 보였다가 안 사라지고 보였다가 안 사라지고 그래? 뭐 숨바꼭질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점이 바로 UFO가 타임머신일 가능성의 가장 큰 증거래요. 생각해보세요. 먼 미래에 과학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하고 시간여행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과거로 돌아와서 개인이든 나라든 역사를 뒤바꿔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2500년에 살고 있는 한 일본인이 1909년 중국 하얼빈역으로 가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기 전에 안중근 의사를 살해한다고 치면 역사가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엄청난 시간적, 공간적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 자체를 중범죄로 규정하고 지금은 우리로서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엄격한 규정이나 법 같은 게 생기게 될 거다. 뭐 그런 얘기죠. 아, 어렵네. 내가 얘기하기도 했죠. 아무튼 근데 아저씨는 만약에 지금 당장 시간여행을 할 수 있다면 어느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 보고 싶으세요? 아, 이 새끼가 오늘도 안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아, 더블아, 씨. 오늘은 꼭 따야 되는데. 아, 지금 이게 며칠째 집에 못 들어가는 겁니까? 일하다 이거 마누라한테 쫓겨나고 말지. 아, 진짜 돌아삐겠네. 아, 야. 뭐 그렇게 똥줄이 타서 그러냐? 올룸은 때 되면 다 오게 돼 있는 거야. 네가 안달복달 한다고 올룸이 안 오고, 안 올룸이 오고. 뭐 그러는 줄 아냐? 왜 그러냐, 마초같이. 잠복 하루 이틀 사는 것도 아니고. 에헤이, 참. 행님하고 자고 갔습니까? 행님 그래도 결혼한 지 15년씩이나 되니까 그런 여유가 있는지 몰라도 신은 총각 귀신으로 늙어 출급변하다가 겨우 어렵게 간 장간데 에이씨 진짜 때려치우던 죄야지. 때려치면 뭐 할 줄 아는 거는 있고 도둑놈 잡는 일도 제대로 못하는 놈이. 그나마 늦게 얻은 와이프 밥이라도 먹이고 싶으면
잔말 말고 눈 똑바로 뜨고 잘 치다 봐라. 어, 여보. 아, 미안해, 미안해. 아, 어떡하지? 나 오늘도 못 들어갈 것 같은데. 하숙생? 아니, 내 하숙생이면 하숙비 좀 많이 깎아주셔야겠는데요? 나 한 달에 몇 번 자지도 않잖아. 난 그런 거 없어요. 과거는 그냥 과거인 거지. 다시 돌아가 보고 말고 할 게 있나? 안 그래요?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현재고 미래 아닌가? 지난 과거에 미련 같은 거 갖는 건 바보 같은 짓이야. 아저씨야말로 너무 오래 기다리시는 거 아니에요? 꼭 지금이 아니어도 만나게 될 사람은 언젠가 꼭 다시 만나게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아저씨는 만약에 지금 당장 시간여행을 할 수 있다면 어느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 보고 싶으세요? 장기가 알았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이따 올라오나. 그래.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현재고 미래 아닌가? 지난 과거에 미련 같은 거 갖는 건 바보 같은 짓이야.
뭐지? 형님, 오늘 술 안 드셨어요? 그 희한하네. 뭐가 있긴 있는데 뭔지 모르겠네. 맞지? 형님 뭐 있지? 있긴 뭐가 있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어떻게 됐어? 아, 아니야 형님. 오늘 그일 때문에 온 건 아니고 계장님이 말씀 좀 전하라고 해가. 그 왜 계장님 전화는 안 받고 그럽니까? 다음 주까지 무조건 복직하시랍니다. 형님,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계장님도 하실 수 있는 거 다 하셨어요. 고집 그만 부리시고 이번 기회에 그냥 모르는 척하고 복직하십시오. 복직해갖고 저하고 같이 그놈 잡아넣으면 된다 아닙니까? 벌써 2년입니다, 2년. 이제 좀 들고 일어나실 때도 됐다 아닙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어디 사람 사는 거냐고 해. 털고 일어나? 너 같으면 그럴 수 있겠냐? 15년을 나 하나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이었어. 그 잘난 형사질 한다고 남들 다 가는 여행 한번 못 가보고 고생만 하다가 발로 얼굴을 얼마나 밟았는지 처음엔 알아보지도 못하겠더라. 감지도 못한 내 손으로 감겨줬던 심정을 네가 이해할 수 있겠어? 싸늘하게 굳어져서 짐짝처럼 묶여서 차에 실리던 걸 바라보던 내 심정을 네가 10만 분의 1이라도 이해할 수 있겠니? 얼마나 아프고 무서웠을까를 생각하면 지금도 나만 곁에 있었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어. 내가 죽인 거랑 마찬가지라고. 그런데 나한테 세월 지났으니까 잊어버리라고. 다 틀고 일어나서 그 잘난 형사질을 또 하라고? 개 턴다고 틀어질 일이라고 생각하냐? 시간 지나면 그냥 잊어먹어지는 일이야? 똑같이 갚아줄 거야. 지혜가 받은 고통, 아니 천배, 만배의 고통을 느끼게 해줄 거야. 차라리 죽여달라고 애원하게 만들어줄 거야. 다시는 내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웬일로 술 냄새가 안 나네요? 술 안 마시니까 얼마나 이뻐요. 이제 보니까 꽤 잘생기셨네, 아저씨. 근데 무슨 일 있었어요? 술도 안 마시고?
뭘 그렇게 빤히 쳐다보세요? 아가씨. 네? 아가씨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물어봐도 돼요? 웬 관심? 아저씨가 술을 안 마시니까 이제 내 미모가 제대로 보이시는구나? 학생이에요? 학생이요? 저 이래봬도 어른이거든요? 어른은 일 같은 거 안 하나? 왜 매일 여기 와요? 아저씨도 어른인데 매일 여기 오시잖아요. 그리고 말했잖아요. 누굴 좀 기다리고 있다고. 제가 하는 일이요? 뭐라고 할까? 행복 전도사? 아저씨같이 행복이 무슨 먼 달나라 얘기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한테 행복은 달나라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는 거라고 알려주는 그런 사람? 뭐 그 정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에휴, 근데 영 말 알아먹질 않네요. 구청 직원이에요? 아니요. 저 공무원 같은 건 딱 질색이거든요. 행복 전도사. 좋은 직업이네요. 어? 웃었다. 아저씨 웃었죠? 지금 웃었잖아요. 내가 다 봤는데? 웃었죠, 맞죠? 내가 언제? 아, 아저씨 진짜 사람이 왜 그래요? 웃었으면 웃었다 그러지 뭘 그렇게 딱 잡았대요. 지금 코드선 딱 지셨잖아요. 아니 내 말은 이게 웃은 겁니까? 웃은 거죠? 그럼 코드선 웃음 아닌가요? 그것도 엄연 웃음이죠. 참. 관둡시다. 아, 관두긴 뭘 관둬요? 아저씨 사람을 뭘로 보고 참. 아니 웃었으니까 웃었다고 하는 걸 뭘 관둬요? 내가 지금 거짓말이라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해보세요.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가슴에 손을 딱 얹고 말해보시라고요. 그런 걸 뭐 가슴에 손까지 얹습니까? 아저씨가 계속 거짓말하니까 그렇죠. 거짓말이라니? 아니 지금 이 아가씨가 누구한테 거짓말을 했다고. 아저씨 누구긴 누구예요? 지금 하고 있으면서. 나는 거짓말 같은 거 하는 사람 아닙니다. 웃기시네. 내가 다 봤는데요. 이 아가씨가 정말 뭐요? 그럼 뭐 내가 무서워할 줄 알고요?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아니 웃었으면 웃었다고 하면 되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 이제 그렇게 웃고 사세요. 코드숨이건 비웃음이건 다 괜찮으니까 그렇게 웃고 사시라고요. 이제 그만 미안해 하시고. 아줌마도 분명 하늘나라에서 그걸 바라고 계실 거예요. 아저씨네 동네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전 어려서 사랑이 뭔지 그런 거 잘 모르지만 그리고 아저씨 심정도 감히 이해를 한다 어쩐다 말하진 못하겠지만 아저씨 잘못 아니었잖아요. 이봐요. 뭘 안다고 남의 일을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고 그러지? 함부로가 아니라... 함부로가 아니면 뭡니까? 당신이 뭔데? 뭘 안다고 사랑이었더니 하늘나라 걷더니 그런 말을 입에 올리는 거냐고 도대체? 그리고 남이야 어떻게 살던 아가씨가 뭔데 이러쿵저러쿵 간섭입니까?
아저씨 마음대로 하세요. 계속 그렇게 온갖 궁상 다 떨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죽든지 오갈 데 없는 노숙자가 돼서 길에서 얼어 죽든지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차라리 그게 나을지도 모르겠네. 아줌마 계신 대로 하루라도 빨리 갈 수 있을 테니까. 야, 마시야, 정말. 아줌마가 참 좋아라도 하시겠네요. 그쵸? 사랑하는 남편이 그렇게 빨리 당신 곁으로 와줬으니. 그렇게 모르겠어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뭘 원하는지, 지금 아저씨를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를 아줌마 심정이 어떨지, 아저씨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뭘 원하는지 정말 모르겠냐고요. 아저씨 마음대로 하세요. 계속 그렇게 온갖 궁상 다 떨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죽든지 오갈 데 없는 노숙자가 돼서 길에서 얼어 죽든지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차라리 그게 나을지도 모르겠네. 아줌마 계신 대로 하루라도 빨리 갈 수 있을 테니까. 아줌마가 참 좋아라도 하시겠네요. 그쵸? 사랑하는 남편이 그렇게 빨리 당신 곁으로 와줬으니. 모르겠어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뭘 원하는지, 지금 아저씨를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를 아줌마 심정이 어떨지, 아저씨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뭘 원하는지 정말 모르겠냐고요.
내일 모레 부산서 아들이 검거하기로 했답니다. 얼마 전 남포동 여대생 살인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가 계속 수사를 한 모양인데 공범이 모레 서울에서 부산으로 온다는 정보를 입수해가 두 놈을 동시에 검거할 모양입니다. 가실라면 내일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형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다 한 것 같습니다. 형님, 몸 조심하소. 부산사 아들이 부근에서 잠복 중일 겁니다.
나 보러 오셨나 보네. 맞죠? 저 보러 오신 거죠? 왜? 또 저번처럼 아니라고 우겨보시지? 지난번엔 미안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쓸데없이. 그 기다린다는 사람 만났습니까? 네, 만났어요. 다행이군요. 근데 아저씨 오늘 좀 이상하시다. 그 가방은 뭐예요? 어디 가세요? 네, 좀. 어디 여행이라도 가세요? 비슷합니다. 좋으시겠다. 저도 같이 갈까요? 놀라시긴. 농담이에요, 농담. 고마웠어요, 행복전도사님. 고맙긴요. 뭐 제가 해드린 게 있다고. 근데 뭐 꼭 다신 안 돌아올 사람처럼 그러시네. 가시게요? 네, 가봐야죠. 잘 지내요? 아저씨도 잘 지내요. 씩씩하게. 내가 말하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아저씨 그렇게 웃을 때 정말 멋져 보여요. 진짜로 얼마나 매력 있어 보이는지 모르죠? 에이, 여자한테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는구나. 정말이에요. 아저씨같이 그렇게 웃는 모습 멋있는 남자 처음 봐요. 그러니까 웃고 사세요. 이제 그 만성 치통 환자 같은 표정은 그만하시고. 하나도 안 멋있거든요. 아줌마도 아저씨 그런 모습 보면 좋아하실 거예요. 마음속 짐 같은 거 여행 가서 훌훌 다 털어버리시고 돌아와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저도 이제 가봐야겠어요.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무척 많거든요. 나 제가 누구랑 헤어지는데 익숙질 않아서. 아, 이놈의 오바. 다 좋은데 이게 문제라니까. 남자가 이게 뭐예요? 어깨 좀 쫙 펴세요. 응? 후부정에선 이게 뭐예요? 자,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아가씨도 행복하세요. 다른 사람 행복 관리는 그만하시고. 그런 말도 다 할 줄 아시고. 내가 좀 이런 방면에 소질이 있긴 하다니까.
그런 것 같네.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우리 다시 보는 날엔 훨씬 더 행복해져 있기에요. 알았죠?